1분 드라마 6회 3일 만에 첫 숟가락을 들다 굶어서 3일 동안 2.9kg 뺐습니다. 딸기 우유로 허기를 달래네요. 동료한테 주식 조언을 듣습니다. 월봉을 봐라. 점심 메뉴가 동갈비찜이네요. 순간 실성한 듯 막 퍼담다 정신을 차립니다. 평소보다 적게 담았지만 그래도 목표치보단 양이 많네요. 이틀 반을 참았으니까 오늘 한 끼는 맘 편히 먹자며 위안을 삼습니다. 숟가락을 들며 먹는 즐거움도 인생의 행복 중 하나인데 포기할까란 나약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몸에 덜 흡수되게 하기 위해 직장 내 산책로를 걸으며 다시 한번 다이어트 의지를 가집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지만 꽃핀 언덕을 오르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고맙게도 바람이 불어와 주네요. 노란 금괴화가 환한 미소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오를수록 경치가 좋아지는데요. 벌과 나비들이 분주하게 날아다닙니다. 벌들은 꽃 위에 앉아 열심히 벌꿀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멀고도 험한 다이어트의 길 꾸준히 소식하며 운동하는 게 답이겠죠. 화이팅!